권력의 중심을 향한 난사, 이국철 게이트. 대한민국 법원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어요. 비망록은 곧 발송되는 건가요? 네, 이미 언론에 하나가. 회장님, 어느 언론사인가요? 바로 이것이 이국철 회장이 PD수첩에 보내온 비망록입니다. A4용지로 모두 41쪽입니다. 이 비망록 안에는 검사장급 인사 총 11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국철 회장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잇따라 폭로해왔습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구속할 경우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전 문화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바로 어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SLS 그룹 이국철 회장이 신 전 차관을 약 10년간 스폰했다고 폭로한 지 68일 만입니다. 신재민 전 차관은 이국철 회장에게 SLS 그룹 해외 법인 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국철 회장은 스폰한 금액과 대상이 그보다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참 나가는 건데 제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신재민 차관님하고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내립시다. 내려놓고 우리 순수하게 시작을 합시다. 네 뜻이 그렇다면 나도 감당할게. 그가 우리에게 준 세 권의 비망록 중 한 권에는 신 전 차관과의 첫 만남부터 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 최근에 스폰한 내역들까지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신재민 차관님은 기자 때 제가 만났습니다. 기자 때 만났고 진짜 형 동생 사이고 허용 해제하는 사이에서 그분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좀 도와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이국철 회장은 신 전 차관이 한국일보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 문화부 차관 시절을 거쳐 최근까지 매달 현금과 SLS 법인카드 등을 주는 방식으로 십수억 원을 스폰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 전 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할 당시엔 거의 매일 통화하며 물심양면 지원해줬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이국철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정권은 국민을 한마음 한뜻으로 대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자 실제 이 문구가 쓰이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 당시는 이분이 진로를 바꾸기 위한 중대한 개인 인생사겠죠. 진로를 바꾸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그때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판단을 가든 간에 내 마음은 변치 않다. 그런 측면이죠. 비망록에는 신 전 차관이 선거 캠프에 가게 되면 봉급이 거의 없으니 개인과 캠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캠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 1억 원을 준 일도 있으며 안국포럼 시절에만 현금 10억 원가량을 건넸다는 게 이국철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국철이 주장한 기자 시절부터의 현금 수수, 안국포럼 시절 현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기법도 계속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무도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주는 사람들이 잘 없단 말입니다.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반드시 정의를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국철 회장은 점차 폭로전의 대상을 넓혀갔습니다. 이 회장이 폭로한 또 다른 인사는 신재민 전 차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실세였고 이른바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입니다. 이번엔 법인 차원의 접대를 해줬다는 주장입니다. 박영준이 일본 출장이 잡히니까 이 국무총리 직원이 대사 전화를 한 거죠. 자기네 높은 사람이 오니까 좀 술을 접대를 해달라. 시끄러울 거는 접대해줘라. 뭐 생판 모르는 회사에다 술 사고 밥 사러 가는데 해줘야죠. 실세인데. 근데 해주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이제 고지시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 전 차관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 이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9일, 이국철 회장은 또 다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접대할 때에 이메일을 적어주면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도와주겠다 해서 자기가 이메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박 전 차관은 9월 22일, 총리를 밀착 수행하느라 잠시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고 술자리 자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는 이 회장의 주장 이후 SLS 일본 지사장 권모 씨와 술은 먹었지만 계산은 지인이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박 전 차관은 지인이 계산했다는 영수증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SLS의 관계자들은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일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2차로 갑시다. 그래서 2차로 간 게 아카사카의 호텔이라는 술집에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컴퓨터를 통해서 엑셀 파일로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더라 이거죠. 이국철 회장은 회계 담당 직원과 통화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났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어디 간법이사 저희 쪽에서 계산한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지출 그것도 보면은 그 접대비로 우리는 SLS 직원들이 2차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아카사카의 술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박 전 차관이 영수증을 제시했던 술집과 같은 지역인 주오구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점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일부러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는 일부러 쉬쉬하면서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주점 관계자들은 박 전 차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계산을 했다는 SLS 일본 지사장 권모 씨의 집도 찾아가 봤습니다. 권모 씨. 권모 씨 って言いましたよ。昔。今いらっしゃいます。 현재 권모 씨는 행방이 묘연한 상황. 검찰은 권모 씨의 한국 내 거처를 압수수색했지만 아직 행방을 알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기본이죠, 기본. 그것이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박영준 전 차관이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일본에서 그 접대받은 사실 없다고 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SLS 직원을 술자리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바꾸셨잖아요. 그 번복하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마디. 물론이 번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총리 저 수행해갖고 하면서 한 적은 없다 얘기했습니다. 네네. 총리 수행. 근데 총리가 총리 일이 업무가 끝난 이후에 제가 총리한테 허락을 받고 제 개인 미팅을 하러 갔던 겁니다. 박 전 차관은 개인적인 술자리였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30일 이 회장은 우리에게 두 번째 비망록을 전했습니다. 폭로가 시작된 후 누군가가 이 회장 가족을 찾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저를 회유하는 회유하는 그런 녹취 테이프 녹취입니다. 이 회장의 가족 장례를 치러주었던 한 불교 종단의 총무원장입니다. 이 회장의 폭로 이후 다시 연락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루 수차례씩 이 회장의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이 회장이 구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정권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을 만들어서 몇십 년을 살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정권이고 그게 권력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는 게 뭐냐면 죽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렇게 자꾸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스님이 종단의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해서 도움을 주겠다면서 폭로를 만류했다고 주장합니다. 내하고 이 어떤 정부하고 관계가 내가 뭐 도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겠지만은 뭐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 정부에 기여한 게 있거든. 일수 있다고 생각해 절대 못 이겨요.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이길 수 있다 하면은 큰 선생님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통로를 멈추지 않자 이번엔 구속까지 언급합니다. 이 회장은 그의 정체와 배후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폭로를 더 이상 하면 구속이고 폭로를 여기서 멈추면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연락하면은 이 회장이 불리해지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열지 마라 캔 거지 내가. 다른 거를 더 이야기하면은 이 회장이 구속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를 직접 만나 이 회장에 대해 청와대에 탄원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부인했습니다. 뭐 탄원서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선임이라는 이름으로 탄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은 바로 저한테 여쭤보던데요. 아까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큰 선임이 지금 청와대하고 협상된 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협상을 아니 했는데 내가 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 저 이국철 회장이 억울하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보살펴 문 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지.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정권 실세에게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폭로한 이 회장은 두 번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엄마 내가 책임질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자기라도 말고.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이국철 회장은 무궁화호 객차를 직접 설계 제작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말 조선업에 진출했지만 2009년부터 SLS그룹은 사실상 해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국철 회장의 폭로는 이 그룹의 해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SLS 조선은 지난 2006년 말 신화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자본금 11배짜리 분식액이 난 그 중에서 1,100억 없어진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다 투입을 했어요. SLS 그룹의 이국철 회장은 전 경영진 시절에 1,10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가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그룹 사옥을 팔고 자신의 사재를 털어 회사를 살렸다고 합니다. 2008년 SLS 조선의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17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2009년에는 6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창원지방검찰청은 이국철 회장과 SLS 그룹을 3개월에 걸쳐 수사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공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4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겁니다. 당시 SLS 사건은 창원지검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사로 알려졌습니다. 이국철 회장은 비망록에 당시 수사검사 중 한 사람과의 대화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룹 계열사 사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출신 학교를 연관지어 정관계 로비를 한 것은 아니냐고 캐물었다고 합니다. 400억 배당도 하지 않은데 배당 횡령 후 뭐 열린우리당 자금책이다. 비자금 횡령했다. 그리고 정관계 로비를 했다. 그때 본인이 아주 좀 살벌했죠. 그때 당시에 비자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조사를 좀 강도 높게 받았습니다. 제 계좌는 물론이고 뭐 엄마 아버지 뭐 처 다 그렇게 조사하고 이제 그 동생하고 저하고의 그 관계에서 이제 소문에 이제 누나가
자금책이다. 아마 누나 집을 뒤지면 뭐가 나올 것이다 이랬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사실상. 예, 완전 기획 수사였다는 거죠. 창원에서 압수수색 당한 당시에 이렇게 인공 시험관하기 시술 같은 걸 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 이후로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말라 못하게끔 이제 약 3개월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은 비자금 조성권은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방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림도 그대로 있네요. 여기가 회장실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섰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가 예. 네. 그 여기서 결제 한번 못 하고 여기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오픈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창원지는 덮치고 그리고 저는 못 내려오다가 검찰 수사 갔다가 그리고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짐 찾으러 오면서 여기 한번 왔었죠. 다 검찰 조사 다 끝나고 회사에 가니까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3일 만에 거기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저는요, 그 듣는 순간에 전 동생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당시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회사를 더욱 위기로 내몰았고 거기에 더해 주채권은행이 무리하게 워크아웃을 진행했다고 이 회장은 주장합니다. 플로팅도 그래서 왜 날 쫓아냈냐는 거죠. 대한민국 워크아웃에 오너를 쫓아낸 기업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워크아웃은 보통 오너하고 같이 갑니다. 통상. 산업은행에서 저기 검찰 수사 중이고 검찰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금 쪽 막은 게 산업은행입니다. 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선수금 들어온 거, 그 자금을 이제 제일 먼저 산업은행에서 그 자금 들어온 걸 막았어요. 산업은행에서 잡으니까 다른 은행도 당연히 네. 잡을 수밖에 없죠.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모든 거래 은행들이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선주로부터 입금된 선수금도 막혀서 공정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뭐 월드 선수 한꺼번에 다 지연 사태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SLS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었을까요? 능력에 비해서 이제 주문 양을 많이 받은 거죠. 생산 수준으로 판단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창원지검이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건 사람으로 하면 대동력을 끊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시연을 못하는 거야. 시연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을 해석하려고 그래, 국민권이. 검찰이 땅에서 뭐 비리도 발표하고 뭐 돈도 몇 천을 이용하고 뭐 뭐도 뭐도 있다니까 대동력을 딱 끊으니까 기자도 마찬가지고 내 은행권에 좀 돈 내주겠어? 뭐 기관들하고 있는 돈 해석하려고. SLS 그룹은 주력 기업인 SLS 조선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경영관리단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들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조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SLS 그룹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SLS 조선에 크레인 선박 등을 임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이 거래를 중단하자 직원들을 대거 내보내야 했고 보유하고 있던 배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1,600톤짜리 아무런 통보도 없이 마른 하늘에 벼락치는 것처럼 다른 선박이 갑자기 저희들 하는 작업에 그 작업을 그 다음날 시행을 했었습니다. 경영관리단은 이미 SLS 조선소 워크아웃 단계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른 원가 절감으로 한다 하시고
그 SLS 관계사를 이번 기회에 모조리 정리한다.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경영관리단은 PD수첩에 계열사 정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계열사의 경영 악화로 납품이 지연되어 선박 공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단의 계열사 정리는 애초에 계획되었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예. 아, 관리단에서 한 2월쯤부터 이제 방향을 잡았던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미 납품 준비를 마친 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생활하는 집 바다 위의 아파트. 일명 데크하우스라고 합니다. 인도 대금이 약 50억 원에 이르는 이 데크하우스는 이미 90%의 공정을 마쳤는데도 조선에서 인도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벽지 바르고 그다음에 콘센트 듣고 만들어서 전선 도출식이고 뭐 이렇게 위에 이제 그 마감제하고 하면은 네, 완성되는 거죠. 납품이 취소된 데크하우스는 고철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그 SLS 조선에서 저희들이 수주해서 이 두 척분 이 거주구를 왼쪽에 보시는 거는 거의 90%가 완성이 돼 있고 예. 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거의 한 60%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예. 갑자기 그 조선 측에서 이걸 그 인도에 가지 않겠다 아, 이렇게 통보가 와서 이거는 지금 이제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립 15년 만에 SLS 이국철 회장이 일군 자산 2조 원대 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계열사들은 대부분 워크아웃에 들어갔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철 회장이 비망록을 공개하게 된 이유도 SLS 그룹 해체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005년, 7년 때는 한나라당 자금책이라고 날 조졌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열린우리당이냐. 이 회장은 SLS 비자금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2009년 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이국철 회장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람이 찾아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유 대표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 말씀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네. 검찰 기록에 그 남긴 게 있다면 그게 제가 얘기한 거니까 사실인 거고. 이 회장이 당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변호사가 직접 원재진 당시 민정수석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 검정색 그 아이폰 저 아이폰 저 사각으로 된 검은 케이스로 된 겁니다. 그거를 이 회장 같이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날세 그 자네 쪽에서 SLS 사건 내려보냈나 하니까 아 저희들은 처음에는 저희들은 아 그 한번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바로 5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그 내가 우리 쪽에 첩보를 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딱 들었죠. 들으면서 아 이거는 단단히 엮였구나. 이 문제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SLS 그룹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인정했지만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제도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해서 검찰에다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 비리 차원이지 기획사정 차원이 아니다. 기획사정이 오해하는 다른 거고요. 네? 네, 그건 서로의 아니 그러니까 기획사정이 아니라는 오해를 풀기 위한 통화를 했습니다.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권재진 장관은 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들한테 돈을 줬다.
뭐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나온 게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국철 회장이 PD수첩에 건넨 비망록입니다. 이 비망록은 이 회장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브로커를 통해 정권 실세 및 검찰 고위 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망록에 기록된 로비 자금만 9억 원, 등장하는 전현직 검사장급 인사만 11명입니다. PD수첩은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이 회장의 로비 루트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비망록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암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중 검사장급 이상 인사만 총 11명의 이름이다. 건네졌다는 돈의 액수와 품목도 적혀 있습니다. 이 회장의 구명활동은 서울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재민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역 앞에 KTX 승강장 나오면 우측에 롯데리아가 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보면 롯데리아를 정면을 보면 좌측에 공중전화가 몇 개 있었어요. 네. 있는데 꼭 계단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나는 지금서부터 너를 모르는 사람을 할 거야. 알았습니다. 이틀 후 신 전 차관은 자신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대신 지인 한 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사업가 김유진 씨. 신재민 씨는 김 씨를 검찰 쪽에 잘 통하는 사람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나 주소지에는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유진이라는 친구가 평소에 뭐 검찰의 고위직 그런 분들 뭐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친하다. 이 관계자는 회사의 계좌에 이국철 회장이 보낸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09년 2009년 9월 29일. 9월 29일 날. 네, 이국철이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넣었고요. 네. 같은 날 5천만 원을 넣었고요. 네. 네, 타행 입금입니다. 예, 네, 타행 입금. 그 다음에는 2009년 10월 8일 날 5천만 원을 자기 앞 수표로 넣었습니다. 자기 앞 수표로 넣네요. 네. 예, 예. 그 중에서 아마 현금이 6천만 원이 김유진한테 개인으로 돈을 인출한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김유진 씨한테 이제 1억을 이제 처음에 주고 그다음에 제가 차원지검 계좌를 다 까고 있으니까 형식상 차용증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2억짜리를 가져왔어요. 뭐 1억인데 왜 2억이고 하니까 자기 사업자금을 좀 빌려달라고. 김 씨는 모두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로비 자금 1억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회장한테도 하고는 자기하고는 20년간 아 10년간 자기가 스폰을 했다. 스폰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좀 빨리 좀 나와라. 이 회장은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김유진 씨와 신재민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식당의 구조는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온다고 해서 이 회장은 옆방으로 피해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도 시간이 길어서 저는 밥도 못 먹고 있고 저녁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데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 저는 누군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안경 끼시고 머리는 좀 단정하게. 그는 대검찰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 뭐 이야기 다 잘 됐다. 그 걱정하지 마라. 비망록에 나오는 두 번째 브로커는 문환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국철 회장의 형인 이여철 씨가 정복과 형사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SNS가 공간에 처해져 있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정수로 해서 연락 받고 내가 이거 왔다. 그러니까 지금 내 도움을 주겠다. 예? 그래서 제가 잠시 이러면 커피를 하면서 화장실 가서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옷에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무시해버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009년 11월 초 문 씨는 이국철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 친구가 만나자. 그래서 하얏트 호텔 11층 방에서 만나고, 근데 이거 풀라마 ST 쪽을 선 돼야 된다. 돈 많이 든다. 문 씨는 로비 자금으로 30억 원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 실세의 최측근 박배수 씨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입니다. 이후 문 씨와 이 회장은 매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냥 이름도 저한테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한테 깍듯이 잘 대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둘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앞 커피숍에서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호텔 건너편에 네스카페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골목길 안에. 거기서 계속 만났습니다. 한 두 달 동안. 계속 만나고 거기서 돈 전해주고 거기서 다 하고 나중에 뭐 이제 몇 번을 만났는데 추리링처럼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기 어딥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요. 아니 이 SD하고 그런 관계고 그리고 상당히 저한 분인데 왜 오피스텔을 살까? 정치권 로비스트이자 사업가인 문 씨는 과거 모 의원의 보좌관을 지내다가 최근에는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문 씨는 이 회장에게 검찰 고위 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은 남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고 비망록에는 검찰 고인사답지 않은 소탈한 모습에 놀랐다는 소감도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급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뭐 들어와서 식당 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요? 식당 하기에는 고급 식당. 오피스텔인데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에요. 네. 딱 하루에 한 팀만 받아요. 이국철 회장은 비망록에 검찰 고위 인사와 함께 식사했던 식당의 구조를 자세히 그려놓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한 7시 한 40분쯤인지 30분, 아니 50분쯤에 오셨어요. 오셔서 텔레비 SBS 한번 틀어보자, 뉴스 한번 보자고 막 트니까 강일학 경찰청장님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직도 참 문제가 많다.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 검찰에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비망록에는 이 회장이 두 번을 만났던 검찰 고위인사 등에게 5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습니다. 모두 문한철 씨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돈은 검정색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처음부터 그 금호동 저희 집 앞에서 그 행복마트라고 있어요. 거기서 상당한 부분을 줬습니다. 거의 다.
가족들이 대신 돈심부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러세요. 예, 저희 집 사람 다 들고 온 적도 있고. 이 회장한테 무슨 지시를 받고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러 간 게 처음이었습니다.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 주차장에 제가 먼저 가 있었고요. 그분이 에코스를 타고 나중에 도착하셔서 전화로 그분 차량 확인을 한 다음에 그분 차를 따라서 제가 밖으로 하얏트 주차장 밖으로 나가서 그 서정주라는 의상실과 그 하얏트 사이에 골목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차를 에코스 차량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그 낮은 어떤 그냥 일반 건물의 조그마한 주차장에 약간 정차를 한 상태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구명을 부탁했던 시기에 어떻게 거액의 로비 자금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분한테 이제 건네진 돈이 혹시 회사 돈 아니었나요? 회사 돈은 들어간 게 없고요. 네.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팔고 그리고 월세집으로 이사하고 진짜 처갓집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모든 거를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았습니다.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는 차한테 연락을 받아서 동생한테 다 팔아주라고 해서 9억 8천, 9억 9천인가 한 10억 가까이 집 한 돈을 다 줬어요. 동생이 굉장히 급하게 예, 굉장히 급하다. 예, 누나야 돈 좀 있으면 좀 달라고 예, 그랬습니다.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예, 그날 부산에 대단한 폭우가 왔었어요. 이 회장의 누나는 2억 원을 마련했고 문한철 씨는 돈을 받으러 직접 왔다고 합니다. 동 가지고 온 시간이 근 한 9시쯤에 제가 도착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예. 도착하신 것은? 네네네. 9시에 도착하셨고 문한철 예, 씨는? 예예. 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저희 집에 예, 왔었습니다. 네. 돈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이 회장이 문 씨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우리 친구, 친구 남편하고 세 사람이서 여기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기 맨 끝에 담 쪽에 그때 이 회장님의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문한철 씨 차가 세워져 있었고. 집 앞 마당 정자 밑에서 돈을 주고받았고 함께 있던 친구 부부도 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 궁금해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돈이 그게 얼마쯤 되노? 이카니까 한 2억이 된대요. 2억이 된다 하니까 내가 그 많은 돈 누구 주노? 이카니까 지각하더라고요. 누구 주기로 돼 있었다 하면서 가더라고 가니까. 그러면 누가 문한철 씨였나요? 똥똥한 사람이 약 키가 작고 좀 어깨도 좀 벌어지고 막 똥똥한 사람이 문한철 씨라. 이국철 회장이 구명 로비를 위해 문 씨를 통해 접촉을 시도한 인물은 검사장급 이상 인사만 11명입니다. 정치권 실세로 거론된 인물은 4명. 전달된 돈은 약 30억 원이라고 이국철 회장은 주장합니다.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이 회장은 해외 선주에게 선물하기 위해 명품 시계점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장님께서 제일 좋아했던 시계가 무슨 시계였냐면 이 시계였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 시계를 선물을 제일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좀 저렴했어요. 그나마 그 모양에 비해서. 네, 그렇죠. 비망록에 나오는 시계는 총 3개. 시계는 문 씨를 통해 지검장, 대검 고위 간부, 그리고 박폐수 씨에게도 전달됐다고 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문한철 씨와 함께 시계를 구입하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이 오셨던 경우는 제가 기억을 나느라 근래에 그 형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형님이라고 그러셨던가, 형님이라고 그랬던가 하여튼 두 분이 비슷해서 형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이에요. 박 씨는 회사 기념품인 줄 알고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보세요? 우리는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건넸다는 검찰 고위 인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네, 어제 전화 드렸었는데요. 예, MBC PD 수첩의 김환균이고요. 네. 제가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네, 메시지는 전해드렸는데 아마 바쁘셔서 다시 전화를 못 드리신 것 같으세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로비 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좀 늦게 오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이국철 회장은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돈 준 사람은 영장 면제 청구해서 구속되고 받은 사람은 뒤에 있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 말하는 사람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기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으로 처벌받게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의 어떤 사업의 순수성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관되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의 기본적인 그 심성에 비춰볼 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돼 구속된 대형 로직스 대표 문모 씨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정치권 실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문한철 씨가 자진 출두했습니다. 최근 이상득 의원 보좌관 박배수 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배수 씨는 민원을 위해 이국철 회장을 한 번 만났을 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재민 씨 사건 터지고 제가 박배수 씨를 두 번을 더 만났는데 그 박배수가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뭐 한 번 만났다고 하라며요. 네. 그리고 뭐 한 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하고 그다음에 그 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야기 들어본 거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한번 만났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많이 억울하고 그걸 거들 올려내다 이야기했더라고요. 비망록에 따르면 이 회장이 박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로비 자금과 고가의 시계는 박배수 씨를 소개한 문 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은 후 잘 받았다는 전화를 박 씨 측에서 직접 주었고 SLS 사건의 수사를 위해 박배수 씨가 검찰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기도 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문한철이나 박배수라는 사람 믿을 이유가 없죠. 막말로 일개 보좌관이고 막말로 뭐 내가 이 사람들 언제 봤다고요? 저는 이상덕 씨 보고 쓴 거지.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뭐 단독 1인이라도 줄 이유가 없죠. 박배수 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이상득 의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에서 왔습니다. 박배수 보좌관님 때문에 왔는데. 외출하셨는데요. 외출하셨어요? 네. 예. 이상득 의원실에 다른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금 뭡니까? 그 국정감 사태에서 그 빠져드는 캐셔트 그때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그때 만나기로 한번 만났고 뭐 민원 때문에 민원 서류가 있다고 해서 가는 바람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 업체가 누구냐 하더니 뭐 SNS 그룹에서 SNS가 뭐 하는 그룹이야 하면서 물으시더라고. 그것도 뭐 아니고 참 그거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뭐 조선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문한철이는 문은 누구야? 문한철은 아냐? 그냥 뭐 한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뭐 사무실로 가는 건 뭐야? 사무권 하나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박배수 보좌관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득 의원에게 최근 박 보좌관의 금품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보좌관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금품 로비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없습니다. 막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내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필수 보좌관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박필수 보좌관이 금품을 받았다. 그런 그러면? 보도는 나온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박필수가 안 받았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비망록의 내용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비망록의 마지막에는 이국철 회장의 금품 로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구명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금품을 건네면서 청탁한 것이 결코 박수받을 일은 아닙니다. 또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실체가 없다고 일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또 이국철 회장이 제기한 SLS 그룹의 해체 과정 역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늦은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